여야가 휴일인 오늘도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며 나흘째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몸싸움과 회의장 점거 사태를 놓고 각각 추가 고발과 맞고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다시 대결과 전쟁의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대북 제재 유지 방안을 논의하며 밀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A형 간염이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물과 식품을 통해 감염되는 A형 간염은 집단 발병 우려가 큰 제1군 감염병입니다. 특히 3, 40대 확진자가 많은데 증세와 예방법 알아봅니다. 김포공항 화장실에서 가짜 폭발물이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건전지 수십 개가 전선으로 휘감아져 있었습니다.